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랩 조인트 용접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랩 조인트 용접은 여러가지 상황에서 응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패드 종류를 용접할 때 또는 철판을 연결할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랩 조인트는 두 개의 철판을 이런 모양으로 용접하는 걸 의미합니다. 랩 조인트는 철판의 두께에 따른 용접 방법도 다양하고 용접 테크닉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WPS 또는 회사의 규정 또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용접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두 가지 경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철판의 두께가 10mm라면 각장 용접의 폭은 7mm 정도로 용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판 두께의 70에서 80% 정도로 용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철판의 두께가 두꺼울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건 WPS 또는 회사의 규정 또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용접의 크기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접 검사관이 어젯밤에 부부싸움을 했다거나 또는 오늘 아침에 아내에게 잔소리를 들었을 때에도 검사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가끔이겠죠. 뭐 농담이고요. 이런 경우 철판 두께의 100% 이상으로 용접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모양으로 용접이 되겠죠. 오늘은 이 두 가지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같은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용접 테크닉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접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저렇게 용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용접하는 테크닉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판의 두께는 9mm입니다. 텅스텐의 길이는 9mm 정도 됩니다. 노즐의 내경은 16mm입니다. 텅스텐의 각도와 조준점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용접봉의 각도와 조준점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공급량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때 용접봉의 공급량을 많이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용접봉의 각도를 높이 세우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용접봉의 조준점을 용융풀의 끝부분이 아닌 용융풀의 중앙부분으로 조준을 하면 더 많은 용접봉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용접 방법의 주의사항으로는 용접봉이 용융풀에서 분리되지 않게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일정한 비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장 용접 폭은 6에서 7mm 정도 됩니다. 그럼 용접은 철판 두께의 70% 정도 되겠죠. 이 용접보다 더 큰 용접을 하기 위해서는 더 두꺼운 용접봉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높은 전류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1차로 용접된 부분 위에 한 번 더 용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1차로 용접된 부분 위에 2차로 용접을 해서 더 큰 용접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용접의 크기가 더 크면서 이쁜 용접을 만드는 방법을 사용할 때도 이 방법을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패스에 더 큰 용접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더 높은 전류를 사용해도 되고요. 또는 전류는 이전과 같은 전류를 사용하지만 토치를 흔들면서 용접을 하면 더 큰 폭의 용접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전보다 더 두꺼운 4mm 용접봉을 사용하면 더 큰 용접을 만들 수 있고요. 4mm 용접봉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3.2mm 용접봉 두 개를 동시에 공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쉽게 더 큰 용접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런 방법으로 용접을 하면 한 번에 크고 두꺼운 용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용접 과정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작업 공정이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겠죠. 토치의 움직임과 텅스텐의 각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용접의 크기에 비해서
용입의 깊이가 작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 단점이 이별량을 줄이고 열 변형을 줄인다는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용접이 끝난 후에는 위쪽 모서리를 그라인더로 갈아서 언더컷을 없애면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깔끔한 결과물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두께가 두꺼운 랩 조인트 용접을 해봤습니다. 차후에는 두께가 얇은 랩 조인트 용접에 대한 영상도 만들어 볼 거고요. 다른 용접 테크닉에 대한 영상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용접 방법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용접 방법 중에 하나이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모든 용접사분들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시고 제 채널에 오시면 더 다양한 용접 영상들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